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뉴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당파적인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초당적인 기업 산업안인 기간 산업안이 역시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당적인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서로 상대를 칭찬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교육기금을 중단한다고 엄포를 내자 연방정부가 그 교육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플로리다주에 부족한 호흡기도 보냈습니다. 텍사스주 판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막는 주지사 행정명령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의장은 52명의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에 서명했습니다. 투표 제한법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의사당으로 가버린 사태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사임한 박병진 전 애틀랜타 검사가 오늘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수사해주길 원했지만 응하지 않은 뒤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올랐지만 큰 폭 오름세가 주춤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당장은 피크를 지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의회, 그리고 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가 뭐 시험대다라고들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서로의 그 싸움과 대응과 아직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협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굿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글쎄요, 이 같은 과정이 민주주의의 그 발전일 수도 있고 어떤 꽉 막혀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쓸모가 없게 돼서 쓸모 있는 부분보다는 쓸모 없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어떤 그 고침, 수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건데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전해드립니다. 기간산업안이 이제 그 연방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제 통과된 게 뭐 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은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의미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서도 더 의미가 있는 초당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다 알고 계시는 약 1억 2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산업안, 뭐 기간시설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이 안이 몇 개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가 69대 나머지 반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상원의원이 5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 이런 사태에서 19명이나 기간산업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자주 이제 좀 온건하기도 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뭐 수잔 콜린스라든가 아니면 뭐 린지 그레이엄은 자주 해보려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진 의원이니까 19명 의원 가운데 제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수잔 머코우스키 당연하고요. 밀 롬니 또 한 사람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입니다. 미치 맥코넬도 찬성을 했는데 이 안이 나오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초당적인 협의는 없다면서 그런 일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았지만 아직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일을 하고 있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표를 19명이나 보탰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some sitting in the audience here didn't think this could happen.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할 때 그 듣고 있는 앞에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고 했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 같은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 예전에 공화당이 이제 그 민주당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도 무슨 일인가를 해주질 않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서도 공화당이 협상을 하고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도 그런 걸 믿지 않는다. 함께 우리는 함께 그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더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So I want to thank those senators who worked so hard to bring this agreement together. I know it wasn't easy.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you showed a lot of courage. And I want to personally thank you for that. And I've called most of you on the phone to do just that. 네, 지금 그 대부분의 이 안에 찬성표를 던져준 그런 그 공화당 의원에게는 본인이 이제 대부분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대부분의 그 의원들에게 내가 그 공화당 의원들 전화를 했다. 쉽지 않은 일이고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의 협상이라는 것은 컴프로마이즈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그 공화당 의원들이 용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절충과 타협이라는 게 어렵지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또 그 절충과 또 이 타협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치 맥코넬 그 상원 의원에게도 감사하다. 뭐 그런 그 표현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요. For the American people. For the Democrats who supported this bill, we can be proud of this unprecedented investments. 네, 공화당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안이 통과가 됐고 하원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되고 대대적인 그런 그 미국의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인에게 좋고 얼마나 좋고 또 좋은 일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만 공화당에게 대부분의 이 찬성한 공화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고맙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미치 맥코넬도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잖아요. 원래 이 미치 맥코넬은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행정부가 하는 일에 100% 반대하는 것이 나의 공화당 대표로서의 목표고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추진하던 기간산업안도 반대했었던 그가 바이든의 기간산업안을 뭐 백악관이 주도해서 만들어냈으니까요.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간산업안은 민주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유권자를 생각할 때 노련한 정치가잖아요. 공화당 유권자들도 이 기간산업안을 좋아한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연방 상원 의원을 쉬운 명을 민주당, 쉬운 명을 공화당으로 했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로 민주당 의원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은 서로 거의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국민이 상원 50대 50, 하원 뭐 불과 뭐 10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끌게 한 것은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공화당에게 민주당이 하는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도 동의할 부분이 있고
그것이 미국에 좋다면 동의를 하라는 뜻이다. 이게 미치 맥코넬의 그 해석입니다. 어제 미치 맥코넬을 포함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더 많이 힘을 썼죠. 그런 것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2020년 선거에서 다 지도록 자초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거를 치러봐야지 알죠. 상원이건 하원이건.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는 것은 조금 이따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이 안에 다 찬성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더 가자고 특히 이제 좀 그 진보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들이 많이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가라앉히고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이 안에 많이 포함시켜준 것에 대해서 뭐 고맙고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것도 할 것만 하는 거예요. 투표 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예산안인데 이것은 이제 한 8년 정도를 잡고 하는 굉장히 크죠.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것보다 당파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 50명만 찬성을 한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은 50대 49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척 슈머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미국인을 위한 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은 돈 너무 많, 우선 크잖아요. 초당적인 것보다도 3배나 많고 해서 크기 때문에 전부 그 반대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웃라인만 지금 통과된 거예요. 뭐 헬스,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을 메디케이드죠. 확장한다던가 뭐 2년제 등록금을 프리로 한다던가 킨더가든 뭐 프리로 다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기후변화, 패밀리에 관한 것에 돈으로 그 지원을 하는 처방약값 내리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방약값을 내리는데 정부가 그 협상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개입 내지는 참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그 부자들의 세금을 엄청 많이 깎아줬었던 것. 그것을 원상복귀하면서 이제 이 재원을 마련한다 하는 것이고 이 안도 마찬가지로 연방 그 상원에서 민주당의 100% 지지로 통과가 됐지만 하원에 가야지 됩니다. 초당적인 기간산업안이나 이 당파적인 예산안이나 모두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두 안 모두 하원에서 주로 이제 그 민주당의 진보가 역할을 조금 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초당적인 안이 나온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일단 나왔잖아요. 이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과정이 연방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과 주정부의 어떠한 그 부딪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과정은 적응해 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백악관이 가장 델타 바이러스가 핫한 지역에 플로리다주가 포함되죠. 그리고 가장 핫한데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주가 학교에서도 그게 이제 그 주정부 차원의 주지사 차원의 플로리다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계약하면 어린아이들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실내에서 써야지 된다는 교육구들의 결정, 도시가 많은 그런 교육구들의 결정에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곳에 있는 뭐 누구누구의 봉급을 일단 동결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백악관이요 그런 봉급 동결 같은 것을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정부에서 주겠죠. 언젠가는 동결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정부로 다시 반환을 한다던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스크 안 쓰면 어때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고, 교육부에 연방정부에서는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지 될 때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돈 가지고 지금 돈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가 물론 하겠죠. 연방교육부가 이제 그 로컬 교육부에 무슨 뭐 주지사가 저 사람 봉급 주지 마, 저 교육감 봉급 주지 마 하면 그 봉급을 이제 미리 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니 마스크 쓰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답하기를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부모의 권한이라고 하고 하면은 주정부도 개입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거든요. 왜 주정부는 로컬 교육구에서 우리 그 로컬 상황에 맞도록 결정한 것을 주정부가 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이게 그 앞뒤가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여전히 그 플로리다의 주지사는 아니 백악관이 우리 로컬 사람들에게 봉급을 준다고, 그것도 부모의 권한을 믿지 않는, 부모의 권한, 부모가 마스크를 쓰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좀 빠져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또 그 디센티스는 이렇게 답을 하죠. 텍사스의 주지사가 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이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국경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플로리다주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항상 모든 이슈가 있을 때 어느 쪽에서건 자신들의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는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형태에서든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이러스가 중국 거다 하면서 에이션 혐오 범죄가 일어났고 한국 분들도 지금도 피해를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플로리다나 텍사스주 같은 데서는 이민자들이 묻어왔잖아. 그럼 물론 남미에서 오는 이민자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칭하는 거겠지만 그 이민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주정부와 연방정부 백악관과 이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예를 들어 싸우고 있는 거죠. 플로리다주는요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병상도 지금 얼마 없어요. 중환자실 병상은 90% 이상이 찼고 일반 병상 침대도 85% 이상 지금 차 있거든요. 그럼 얼마 룸이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인공호흡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 정부의 권한에서, 연방정부 권한에서 백악관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걸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모자라다, 이런 건 수백 대 인공호흡기도 지금 보냈다고 하고요. 또 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방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작은 그 호흡 그 보조기구 같은 것들도 보냈습니다. 이것은 또 플로리다주의 보건국이, 주보건국이 연방정부에 우리 인공호흡기가 모자라니까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아니 우리 보건국이 그런 걸 요청을 했단 말이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아봐야지 되겠어, 확인하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를 금지해야지 된다는 입장을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는 지금 그 아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해서 그 플로리다주와
연방 정부 특히 이제 백악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유권자들의 생각으로 풀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 기간 산업안을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지 되는 것이 유권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일반 그 부모님들은 백신 접종이나 어린 자녀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피어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첫 부분에 앞부분에 좀 목이 막혔었잖아요. 최근에 너무너무 아니에요. 너무 재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연속 드라마 다 지나간 예전 건데 그것을 두 개를 제가 연달아 며칠 동안에 하나는 시즌 1, 시즌 2까지 16편, 16편, 32편 있는 거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16편 있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 두 편 시즌으로는 세 개를 몰아서 보다 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목은 잠기네요. 제가 또 이러면서 또 반성을 하는 거죠. 새벽까지 보지 말자. 그러므로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전화 여러분이나 공통적인 그 생활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뭐 좋은 미국 영화, 아주 좋다는 뭐 한국 영화. 이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번에 두 가지 본 것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오늘의 미국 청취자분들도 꼭 보셨다 그러고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왜 좋다고 하실까? 여러분과 같이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아주 정성 들여서 사랑을 쏟으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저도 하고 싶어서 그것을 또 한번 밟으면 끝까지 연속극에 대해서 밟아야지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무서워서 속도 못 내면서요. 사흘 동안 하느라고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면 알람인데요. 지금 7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뉴스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봤습니다. 파이저 백신이 7월 달에 감염을 막은 그 비율이 델타 바이러스잖아요. 지금은 거의 4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보다도 더 이 바이러스의 침투력이 강한 거예요. 42%라는 것인데 지금 이 조사는 메이오 클리닉이 지금 쭉 그 조사를 한 것이고요. 모더나가 파이저보다는 이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모더나나 뭐 파이저나 전부 병원에 입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뭐 90% 모더나 같은 경우 90% 이상 맞고 파이저도 85%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까지 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이것은 유지가 되지만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자체를 막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별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통계 자체는 42%밖에 안 된다. 저도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그 CM 때 다시 보고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이러스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은 그 새로운 헤드라인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디 다시 이제 그 집 밖에서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증권시장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불확실성. 뭐든지 제대로 딱 100%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받았다는 가짜 카드가 굉장히 블랙마켓에서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가짜 카드 판매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사우스웨스트가 직원들에게 그 맨데이트를 그 강제를 하지 않는다. 백신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그 마스크가 아니라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군데의 미국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 뭐 고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등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 백신 접종을 다른 나라는 없어서 못 받는데 지금 또 뭐 수백만 도스 이상이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애버려야지 되는, 빨리 보내줘. 다른 옆 나라에라도. 좀 제 거 아니지만 아깝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뉴스도 들어오고 있고, 유튜브가 랜드 폴의 어카운트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 공화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왜 했냐면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것을 또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이죠. 이분은 그러다가 전에 본인이 감염된 적도 있어요, 랜드폴. 그리고 하와이도 다시 지금 그 규제를 강화한다 하는 건데, 델타 바이러스가 하와이 지역에도 많이 그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화한다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군데 실내, 75군데 아웃도어에서 소셜 게더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도 확산이 되고 있다 해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아, 소셜 게더링을 이렇게 지금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함께 모이는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또 규제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하와이도 7월달, 8월달에 바이러스 확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집과 또 식당,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그 수용인원이 있죠. 수용인원의 50% 정도만 받게 하는, 그리고 아주 그 큰 모임, 어떤 뭐 카운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하와이도. 그런 그 카운티에서 그 이벤트도 5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뭐 하와이의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다만 이제 이 정도로 다시 이제 규제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오레곤주도 주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부모님들은 백신과 그 마스크에 대해서, 아이들 특히 이제 그 10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1,259명의 12살에서 17살 사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2살 미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미성년자인 거죠.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요, 의무화해야지 된다 보다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58% 대 42%. 백신은 좀 염려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이제 어른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은 염려하시는 부모가 더 많다는 거고, 그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자녀에게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습니다. 63대 36. 찬성이 훨씬 많은 편이죠. 그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12살에서 17살까지 뭐 한 40% 정도는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6월 때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그때 34%였는데, 그리고 6% 정도는 지금 우리 자녀를 백신 접종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의무화시키면 맞추겠다 이런 그 부모들도 많은데, 그럼 부모들은 왜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하기를 꺼려하는가? 장기적인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거죠. 뭐 출산 능력이라든가, 뭐 또 강제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아이가 백신 걸려서 아프면 내가 뭐 일을 중단해야지 되는데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서 맞는지 자동차도 없고 뭐 장소도 모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요. 이 조사가 악시오스와 그 윌 체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관련 뉴스로는 텍사스주에서도 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샌 안토니오 카운티, 또 맥사 카운티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잖아요, 텍사스주에서. 그것을 일시 주지사의 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샌 안토니오와 벡서 카운티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임시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그 교육구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소송이 또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때까지는 실내와 빌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 두 군데 카운티 학교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델타 바이러스라면, 여러분께서 델타 바이러스라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저 몸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안 쓰는 걸 좋아하겠어요? 자유, 인간은 자유를 느껴야지 돼. 하면서 안 쓰는 것을 델타 바이러스가 좋아할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못 들어가. 하는데 덜 들어갈 수가 있어. 하는데 그걸 좋아할까? 어느 걸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텍사스주에서 지금 바이러스 테스트하면은 18.1% 양성 반응 나옵니다. 그리고 텍사스도 뭐 플로리다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아요. 거의 조금 있으면 침대가 32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서 지금 전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다른 이슈로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텍사스주 하원의장이 같은 의원이에요. 당은 다르지만. 52명의 민주당 하원의원 민사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안이 통과가 됐고 그 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의장이 서명을 해서 오늘 아마 이제 이런 경우 뭐 하원에서 의사당 연방의사당과 마찬가지로 하사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겠죠. 경관이 의사당 경관이 해서 의사당의 그런 그 집행경관에게 전달을 그 할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특히 이제 19명의 체포영장이다 해서 그 체포영장이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의사당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러면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5월 달에 텍사스 주에서 뭔가 그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붙인 안을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려고 공화당이 시도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아주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그러자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 같은 투표 제안을 강화시키길 원하는 주지사가 특별 회기를 이렇게 소집할 수 있도록 또 도움도 줬고 이제 공화당에서 특별 회기를 소집을 해서 투표를 했어야지 되는데 상대당 의원들이 없으면은 못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당 의원들이 전부 워싱턴주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주주의인데 투표하는 것을 쉽게 해야지 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투표에 붙여지지 못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줘야지 된다. 체포해야지 된다 하면서 지금 영장 발부권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 뒤에 절차는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의원이 의원들을 체포하고 물론 의사당 경관이 하겠지만 가끔 하는 경우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텍사스에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의원이 뭐 텍사스주 맞나요? 아무튼 체포되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주 의회에서도 투표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간격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의 연방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이나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에게 이렇게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기간 산업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을 서로 자축하고 서로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하는 거겠죠.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의 삶에 대해서는 뭐 어제 말씀드린 그 이상의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제 한 가지 못 전해드린 것은 쿠모 주지사가 나를 성희롱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들은 모두 이제 좀 안심했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다 하는 반응들 보였고요. 오늘 아마 연설했을 겁니다. 뉴욕의 부지사가 최초의 여성 그 주지사 자리 선거 전에 내년에 선거 있죠. 네, 캐티 그 호컬 그 부지사가 주지사가 되는 뭐 연설도 하고 곧 이제 선서도 하겠죠. 여성으로 처음이라고 하면은 뉴욕에서요. 뉴욕 주가 설립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뭐 재선도 하고
또 이렇게 앤드류 쿠모처럼 삼성까지, 앤드류 쿠모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모까지 삼성까지 한 그런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 주지사는 이렇게 56대였었거든요. 57대가 되는 거예요. 57대, 57명째 가서야 여성이 처음으로 주지사가 됐다. 남자와 여자의 확률은 50%대 50%. 인구비도 아마 뭐 뉴욕 대도시니까, 대도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겠죠. 그런데도 57명, 56명 주지사들이 모두 이제 남자, 56대까지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56대까지는 전부 남자였고 57대가 되어서야 여자 주지사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을까? 앤드류 쿠모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물러나지 않는다면 뭐 탄핵한다고 하고 실제로 탄핵까지 돼버리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잖아요. 뉴욕법에 따라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1월 달에 하려다가 민주당에서 실패했었던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켜야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것을 못한다 했었던 것, 그런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다시 이 사람이 정치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되기 전에 보드랍게 사임을 하고, 아마 사임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적인 잣대나 양심이나 뭐 나의 변호사도 그렇고 내가 성희롱한 것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뉴욕을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뉴욕 잘 되라고 사임한다라고 해놨다가 내년 선거에 다시 이제 사선에 도전을 한다는 거겠죠. 그 사이에 그럼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현 부지사가 주지사가 된 이 케이스, 굉장히 뉴욕 주정부의 일을 못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또다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앤드류 쿠모가 미투 무브먼트 등등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막 불거질 때 저 사람 내려갔으면, 그래야 단계별로 다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부지사 자리엔 또 누가 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랬었던 사람, 그 바랬었던 사람들이 또 일을 못하기를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원하고 있는 거죠. 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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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네 하는 게, 지난해에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의 지지도가 뭐 87% 거의 90%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잘 잡았다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그 뜻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7월달 소비자 물가부터 전해드립니다. 물가 올랐죠. 여러 가지 뭐 음식, 식품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뭐 서비스 올랐는데 6월에 비해서 0.3%가 올랐거든요. 투자가들은 0.4%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오름폭이 낮다는 겁니다. 6월 달에는 0.9%가 올랐었고 뭐 20년 사이에 뭐 최고였었고 5월 달에 0.7% 올랐었고, 아무튼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오름폭도 조금 그 분야별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에 요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동차도 뭐 중고차값 아직도 오르고는 있지만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연방준비제도가 지켜보고 있고, 이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시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거야, 임시야 임시야 했었던 것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피크를 친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값 7월에 0.2%가 올랐는데 6월 달에는 10.5%가 올랐었잖아요. 새로운 자동차값도 7월에 1.7% 인상, 6월 달에는 2%. 교통 서비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동안 뭐 사람들 수요 많아서 확 올라갔었잖아요. 음식값은, 음식값만 다른 그 아이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6월 달에 0.7%가 올랐는데 7월 달에는 식료품비가 0.8%가 올랐으니까요. 그래도 한창 막 어디 하늘 올라가는 거 모르고 뭐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쫙쫙쫙쫙 올라갈 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하나를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리고 못 전해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아직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텔레워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학생들도 멀리서 공부하는 것도 뭐 리모트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집, 아파트먼트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좀 남아있는 공간을 쓰지? 이런 것에서 여성들이 자꾸만 밀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돈 더 잘 버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지 되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 그 차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격차가 있으니까. 물론 여성이 더 많이 버는 집들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나쁜 일하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집에 남는 공간은 언제나 뭐 원래 공간이 남았다면 남성들이 그라지 만들어서 막 공구를 논다던가 그렇잖아요. 지하도 뭐 만들고 그래서 여성들이 부엌이나 리빙룸에서 랩탑 가지고 그냥 랩탑 들고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또 중간중간 일도 하잖아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노멀이라면 이 자체도 정책을 만들어야지 된다. 집안에서 이 홈오피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광고 지금 들어가야지 되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식당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려면 손님들도 음식값이 오르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될 것 같고 하면서 식당도 7일이 아니라 닷새 오픈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이제 그 피터 호프만이라는 요리사면서 그 식당 경영자였던 분이 기고문을 써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향이 컸던가 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식당도 5 days 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죠. 어떤 식당은 월요일 화요일 문을 닫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식값 올라가고 특히 한국 음식처럼 손 많이 가는 것 그런 대신에 음식값이 올라가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임금도 오르고 아 이런 제가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정치 분야의 탑 뉴스는 박병진, BJ 박 전에 그 애틀란타에서 정치인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애틀란타 지역의 검사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이 선거 끝나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네 그쪽에 뭐 풀튼 카운티 같은데 다시 조사해 검사가 움직여야지 돼 하고 검찰총장에게도 주 공화당이죠. 전화하고 했었던 때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죠. 원래 사임은 행정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 지금 탑뉴스가 바로 그 BJ 박병진 전 검사가 지금 상원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조사를 하라고 하는 총무처 장관에게 했었던 여러 가지는 뭐 많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주 첨예한 대립 그 시점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 뭐 삼성 전화기 뭐 접히는 전화기 두 가지 나온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테크계의 아주 빅 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그러시는데요. 오하이오주에 사는 어떤 손녀가 할머니 집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냉동실에 있었던 2만 5천 달러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 기구에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10명이 가서 쓰레기 매립지에 그냥 트럭을 부으려고 하던 찰나에 2만 5천 달러를 찾았다는 거예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뉴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